재미있고 쉬운 옷 리폼하기 12번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스 디자인입니다. 오늘은 재미있는 도장찍기를 해볼게요. 지우개를 반으로 잘라준 후 물고기 모양을 연필로 그려주고 조각칼이나 일반 칼로 모양대로 양각으로 조각해줍니다. 섬유에는 완벽한 고착을 위해서 아크릴에 텍스타일 미디엄을 염료와 같은 비율로 섞어주세요. 사용하고 있는 아크릴은 인체에 무해한 염료입니다. 잘 섞어준 후 종이에 한번 찍어볼게요. 두 마리 중 심플하게 한 마리만 사용할게요. 도장을 찍기 전에 염료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중간에 종이나 플라스틱 바늘 잘 끼워줍니다. 찍기 전에 옷이 겹치지 않도록 잘 펴주세요. 염료의 양을 조절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팔레트에 염료를 덜어 적당량을 묻혀줍니다. 도장 찍기는 우연과 의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어요. 살짝 덜 찍혀진 모양이 더 살아있는 입체감을 주거든요. 물고기는 물속에 있잖아요. 어른어른한 표현이 더 잘 살아나니 걱정하지 마세요.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것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이 더 감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작은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무리지어 다니니까 속도감 있게 왼쪽 아래쪽은 많이 찍어주시고 윗부분 오른쪽은 적은 수량을 연하게 찍어줍니다. 여러분은 더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려주세요. 고무도장도 훌륭한 재료임에 틀림없죠? 옷의 뒷면도 그려줄 거라서 드라이기로 말려줄게요. 잠깐의 커피타임 후 만져보니 잘 말랐죠? 옷 주름은 잘 펴주시고 뒷면도 찍어줍니다. 앞면에 물고기 흐름에 따라 물고기를 몰아주세요.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듯이 흐름을 쫓아 자연스럽게 찍어줍니다. 희끗하게 찍혀도 걱정 마세요. 더 멋져요. 바닷속 헤엄치는 물고기같이 자연스러워 보여요. 큰 흐름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물고기 몇 개는 살짝 방향을 틀어주시면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. 뒷모습도 예쁘게 컬러에 포인트를 찍어주었어요. 완성입니다. 염료가 완전히 마른 후 다림질로 열처리 해주시면 고착이 더 잘 돼요. 중간 온도에서 꼭 천을 덮은 후 다려주세요. 앞뒤 골고루 다림질 해줍니다. 이렇게 열처리 해주시면
물 세탁해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. 이제 컬러 뒷부분도 다림질 해주세요. 보장찢기는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놀이랍니다. 하지만 완성도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. 옷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물고기 때의 흐름이 멋져요. 이젠 안 입는 몇 년 전 화이트 셔츠가 있다면 여러분도 더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. 간단한 작업이지만 엣지 있는 디자인이 되었어요. 미들톤의 그레이 컬러라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네요. 블랙진이나 스커트, 청바지와도 잘 어울리겠죠? 셔츠의 앞뒤로 유영하는 물고기의 흐름이 재미도 있지만 아주 유니크해 보여요. 정말 모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. 여러분은 더 멋지게 완성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